자, 해리 먼저 아이고, 이거 치우고 뒤에 11 단어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She. She죠. 계속해서 Watch. Watch. W. WATCH. Okay, good. Umbrella. Umbrella. U. UMPERELLA. Very good. 계속해서 Cell phone. CELPHENE. Very good. He. 다음. Has.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ve's가 아니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는 안 쓰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Bike. B-I-K-E.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Computer. C. C O M P U T E R.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 쓰기 모두 맞았습니다. 그러면 문장들 뒤에 11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나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s 야? Does she have 야? Have. 그렇죠.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네, 선생님 아까 has 쓴다더니 왜 has가 아니고 have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Bike. 그렇죠. She has a bike 였어요.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뭐다? Does she 가지고 있다는 she has a bike.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a bike. 근데 묻고 싶으니까 여기 물음표 붙이고 싶으니까 하다신 has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냈으니까 does를 꺼냈으니까 여기에 있던 has는 원래 모습인 뭐로 되돌아간다? Does she have a bik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부분이 이 책의 중요한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Yes, she. 해즈 어 바이크 대신 왔죠. 왜 have a bike가 아니야? 두가 아니고 뭐예요? does. does니까 have 속에 뭘 집어넣은 거? have 속에 does를 집어넣은 뭘 써야 돼? has. she have a bike예요? she has a bike예요? she has a bike. 그러니까 does는 has a bike. 자전거 가지고 있다. 대신 온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시계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a watch? 그렇죠. Does he have a watch? 라고 부르면 되겠죠.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그랬더니 가지고 있으니까? Yes, he does. Yes, 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Has a watch. 그렇죠. Has, have가 아니고 has a watch 대신 왔죠. Yes, he has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Yes, he has a watch. 계속해서 그는 우산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a umbrella? 오케이. 어떻게 a umbrella예요? an umbrella지. 오케이. 왜 a umbrella가 아니고 an umbrella냐면 umbrella 할 때 a 소리가 모음이죠. 그럼 a가 아니고 뭐 써야 돼? an 써야죠. 네. 됐습니까? Does he have an umbrella? 그랬더니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he doesn't. 라고 그러죠. No, he doesn't. No, he doesn't. Okay, doesn't has가 아니고 왜 doesn't have예요? Does가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has가 가지고 있던 does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has는 뭐로 되돌아간다? have. 그런 거 어디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쓰기는 다 잘했는데 말하기에서 어떨 때 have인지 has인지 그리고 an umbrella 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준호. 기다리세요. 이제 나의 차례다. 안녕하세요. An umbrella. An umbrella. 오케이 기억해 놔야겠다. 기억 나중에 또 써먹으시려고? 네.